네, 매크로 중심으로 큰 전략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뚝심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뚝심 있는 표현을 했는데 맞는지 하여튼 뭐 밀고 가자 하는 흔들리면 산다라는 타이틀이셨어요. 쉽지는 않은데 요즘 시장이 오늘까지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는 2,200포인트를 지금 넘었다가 다시 내주고 있고, 뭐 환율은 1,200원 딱 걸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마디를 넘어야 되는 큰 허들들이 좀 있긴 한데 어떨까요?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좀긴 호흡에서 보면은 저는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 기본적으로. 꺾기에는 너무 올라오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등락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최근과 같은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과열 부담은 큰게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종전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간과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순환매 나올 텐데 순환매의 중심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을 좀 낮게 봤었거든요. 그동안은 왜냐면은 그동안 많이 못 오른 업종들 중에 반도체가 거의 하위 한 3, 4위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매수까지 붙어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오히려 순환매 장세인데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상승이 지속되는 한 지수의 추가 상승 시도는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장 초반 2,200을 훌쩍 넘었다가 좀 1,980대로 들어오는 거는 삼성전자나 뭐 다른 최근 순환매를 주도했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에 있어서 단기 과열 부담이 좀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이번 그 반등장의 중심에는 서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 펀더멘탈한 경기를 많이 측정하잖아요, 전체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기에는 조금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른 시장이었는데 후발적으로 뒤늦게 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경기 쪽으로 다시 뷰를 돌아야 되나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고 순환하는 구조가 되면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건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던 길은 계속 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다 보면 이제 요철도 있고 허들도 있고 뭐 갈림길도 있고 하잖아요. 6월에 증시가 조금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상상해 볼수 있는 변수 이건 뭘까요? 일단은 뭐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한발 비껴나 있다 보니까 크게 충격을 주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랍스터 얘기만 하시대. 네, 그리고 또 미국산 랍스터를 세금 안 깎아주면 유럽하고 보복하겠다고 말했는데 참 그러기도 독특하신 한데 분이에요. 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잘 수입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발언을 대두 같은 하면서 경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플로이드 시위를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과격 시위가 좀 추모 그리고 평화 시위로 좀 이어지면서 조금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경제활동의 정상화,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 전면적인 셧다운을 했다가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속도를 좀 더디게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까지 과격 시위가 있으면서 많은 소매업체들이나 뭐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됐고요. 그로 인해서 나이키, 애플, 뭐 아디다스 이런 판매점들은 뭐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판매가 좀 중단된 상황이라 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각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그러니까 5월 말을 지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려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일단은 유보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제활동 정상화된다 그래서 옛날처럼 완전히 돌아다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1단계에는 5명 이내의 모임은 할수 있고, 뭐 상점은 열고 하고, 이제 2단계 가서 10명 이상, 3단계 가서 50명 이상.
이게 조치가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따라서 빨리 3단계까지 가야지 진짜로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정상화 단계가 초기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면 미국은 조금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뭐 여기서 갑작스럽게 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최근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완화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기대감에 조금만 못 미친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화면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하반기에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항상 저 얘기는 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5월 21일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가 매일 10만 명씩 증가하고 네. 있고,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700만, 사망자가 40만을 네. 넘었잖아요.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맞습니다.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경제는 재개해야 되니까 지금 다시 문을 열고 막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또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뼈나다. 네. 우리의 방역 체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럼. 좀 다르긴 한데, 트럼프 입장, 특히 미국을, 유럽은 진짜로 완전히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100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확진자 수가 한때는 수천 명까지 됐던 나라들이 다들 네. 100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안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죠. 여전히. 높은 수준, 2만 그렇죠. 명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인데. 또 이번에도 시위가 있었으면 접촉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최근 3월, 4월에 있었던 전면적인 경제활동 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 11월 달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경제를 문 닫게 되면 다시 침체로 가면 거의 당선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경제는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방역 체계를 좀 탄탄히 하자라는 스탠스로 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울러가는 흐름들, 돈의 유동성의 힘, 정책의 힘, 거기에다 경기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 네. 시장을 좀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일각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인 실체가 좀 따라와야 된다. 네. 그것이 안 따라오면은 좀 뭔가 좀 허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6월 코스피 예상 밴드 뭐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근거는? 일단은 제가 5월 말, 6월 초에 제시하면서 2150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미 넘어선 네. 상황이고. 따라서 아니 지금 다시 2150으로 갈 수 있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게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단기 오버슈팅 이후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200선 정도까지 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S&P가 지금 한 P가 20배 되나요? 22배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2배를 넘었거든요. 12배. 12배라고 하면은 금융위기 때 폭락을 했다가 최근과 비슷하게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데 주가는 반등을 하면서 그렇죠. 기록했던 12배 수준이라서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익이 따라와야 되는군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12개월 선행 EPS, 향후 12개월 뒤의 전망치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를 들어가면서 내년 전망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그림들은 시간을 두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자동적으로 완화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과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점들이 상승 탄력을 좀 제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펀더멘탈 강화가 가능할 것인지 경기 전망도 부탁드리죠.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시설이나 공장이 무너지거나 망가진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치를 내렸다가 스위치를 올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통계적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 서프라이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장은 일시적으로 닫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면서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흐름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렇게 되면 하반기 경제나 기업
기업 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는 레벨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되면서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경기가 좋아지냐, 미국 소비가 좋아지냐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주간 단위로 발표됩니다. 900개 정도의 소매 업체들의 소매 판매액을 집계해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데 5월 말을 저점으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플로이드 시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보인다면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5월, 6월 지나면서 서베이 지표, 심리 지표뿐만 아니라 실물 지표도 좋아지고 이런 흐름들이 경제 성장이나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네.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망치를 못 믿겠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3분기 GDP 성장률 플러스 반전하고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GDP 성장률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게 된다면 분명히 유동성, 정책, 여기에 경기가 붙어주는 그런 네. 단단한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기침할 때 이렇게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뒷말이 그쪽으로 튀지는 않았을까요? 네. 아, 뭐, 준칙은 다 지켜야 되는데, 네. 아, 항상 저도 아차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 다른 건 아니고, 보프라이가 자꾸 넘어갈 때가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하반기 경제 전망을 들어봤는데,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가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정에서 저는 한국 증시를 가장 좋게 그래요? 보거든요.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차별적인 경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뭐 안 좋다 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모델링이 좀 독특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막아대지 않고 순환시키면서 네. 개방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 활동 막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했고 전염병을 통제한 상황이라서 글로벌 GDP 성장률 중에서도 몇몇 그러니까 최상단에 있는 나라를 빼고는 가장 좋은 경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익 증가율 또한 내년까지 글로벌 최상입니다. 네. 올해도 증가하고 내년도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봤을 때 이익 모멘텀, 경기 모멘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목해야 될 산업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요국들이 이제 뭐 반세계화다, 저성장 국면이다, 이제 선진국도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은 비용을 줄여야 되는 숙제, 신흥국은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다 보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마트 시티를 가기 위해서는 ICT 플랫폼, 뭐 5G라든지 서버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국형 뉴딜, 뭐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거니와 글로벌 전 국가들이 ICT 플랫폼 구축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IT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IT 비중이 높은 국가들 순위를 본다면 IT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뭐 나스닥, 미국 나스닥이고요. 두 번째는 대만, 세 번째는 한국. 그러니까 펀더멘털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 여기에 IT 비중을 믹스해서 본다면 한국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주목받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굉장히 차곡차곡 잘 갖추어진 나라잖아요. 네. 몇 안 되는 네. 나라 중에. 뭐 세계적인 항공사 중에 뭐 싱가포르 항공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거기는 이제 티켓팅도 전부 모바일 폰 네. 안에 달고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네, 주문도 맞습니다. 그렇고 접촉을 안 한다. 나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원래 그거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키오스크.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면 네. 그거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주도주로서 부각되었던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최근 좀 슬로우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거지 네. 얘네들이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오히려 지금 비중을 늘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달려가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과열로 인해서 등락을 보이게 된다면 뭐 비중을 늘리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는 비중을 늘려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환매 업종에 있어서는 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뭐 최근 뭐 자동차, 금융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들 업종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다음 업종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국 소비주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를 중심 축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가운데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지금 잘 가는 업종보다는 아
아직까지 못 가고 아직까지 소외받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좀 구체화되고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흔들리면 산다. 샀으면 흔들리지 마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